2024년 경제 전망은 정말 암울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부동산 PF 폭탄이 상반기 안에 터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대한민국 경제는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건설업계 PF가 터지게 된다면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2024년이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인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적인 경제 일반을 보게 되면 우선 미국, 중국을 한번 볼게요. 미국만 먼저 보면 2024년도 그렇게 경제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5년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자본시장, 재정상태, 경제 성장률들을 참고하면 2025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2024년 미국도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중국 경제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구매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상당히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여지가 많아 보이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슈를 우리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2024년 글로벌 리테일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영국 리서치 기관인 민텔의 리포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24년은 소비자들에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건강과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면서 새롭게 발달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가 식음료 부분에서 탄생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예측 기관인 민텔의 식음료 부분의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트러스트. 소비자가 식음료 제품에 대한 성분 그리고 가공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그 제조업체 를 선호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그런 브랜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헬스 에이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헬스 부분은 시니어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헬스 에이징은 시니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반발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총체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강을 위한 삶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2024년 식음료 부분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AI와 같은 기술이 음식 준비, 쇼핑, 요리 이 모든 과정을 간소화시켜서 새로운 편리함의 시대, 그러니까 Eating Optimized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텔이 새롭게 밝힌 2024년 글로벌 부문의 트렌드는 무엇이냐면요. 이쪽 또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새로운 뷰티 내용은 지금까지 그 외모에 대한 뷰티 부분이라고 한다면, 2024년부터는 정신적인 웰빙, 심신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마음의 아름다움과 몸의 아름다움이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뉴로그로우라고 표현하는데, 심리적 웰빙과 피부 건강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심리 피부학이 발달할 것이고, 마음과
피부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 유로 코스메틱과 같은 키워드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는 뷰티 AI죠. 이 부분도 인공지능 AI의 그 도움을 받아서 뷰티 산업이 더욱 개인화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거버넌스와 투명성은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 앞으로 이제 AI가 개인의 선호도, 유전, 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고도로 맞춤화된 뷰티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밀한 피부 분석, 개인 맞춤형 제품 추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세상으로 바뀔 거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점점 화려한 포장 혹은 유명인들을 내세운 마케팅 캠페인보다는 효능과 기능성을 우선시하는 제품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겉보기보다는 내실을 찾게 된다는 의미인데,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투명성을 추구하게 되고, 피상적인 요소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가격 책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확인 물증을 원하게 됩니다.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임상 연구, 기관의 인증 뭐 등등을 통해서 신뢰와 트러스트죠. 믿음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sophisticated simplicity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뷰티 업계 전반적으로 흐를 그 트렌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유통, 2024년 국내 유통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에는 극단의 가성비 또는 극단의 가심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주류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2024년이 되면 소비자들이 쓸수 있는 가용 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한정적이 될 것이다 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성비나 가심비를 높은 그런 아이템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소비 학습의 패턴이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절약의 시대에서는 다이소 같은 가성비를 만족시키는 업태만이 화랑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잘파 세대라고 하죠. 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를 합친 잘파 세대가 새로운 소비자군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판매 환경이 점점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소비자층인 잘파 세대의 등장을 유심 있게 잘 보시고, 그 새로운 소비자층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커머스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되는데요. 국내 이커머스는 전년 대비해서 6.8%가 증가한 240조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경쟁 구도가 상당히 치열하게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컬리, 오아시스, 11번가 등이 2023년도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했죠. 증시에 상장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연기했고, 이 중에서 11번가는 상장 추진에서 지분 매각 쪽으로 이제 방향이 수정됐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한민국, 한국에 진출하는 그런 그 작년에 2023년에 진행됐었는데,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판도도의 자회사인 티무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입점했죠. 입성을 해서 지금 2024년에는 열심히 아마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과 상당한 경쟁을 각축전을 일으킬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오프라인 쪽의 상황을 본다면 그 PB 개발이 상당히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 마트 중심의 대형 마트에서의 PB 개발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일 거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편의점 업계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2024년도에 가장 눈에 띌 유통 업체라고 한다면 네이버를 손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전문가 의견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커머스 관련해서 서비스 과금 정책을 확대시키기도 하고 2022년 10월에 인수한 미국의 중고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통해서 해외 사업도 강화시키는 등 상당히 활발한 유통 사업을 진행시킬 거라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를 가장 유명한 유통업체로 이제 손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암울한 국내외 경제 상황이지만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 유통업체들도 데이터 확보 전쟁,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접객 전쟁이 2024년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